한국 전통예술 문화를 가까이에서 만날 수 있는 장이 펼쳐진다. 2014 굿보러 가자. 너무 재밌었어요. 만점에 만점. 굿보러 가자. 우리 국악의 오늘과 내일을 한 무대에서 선보이는 현장으로 공간문화유산이 찾아간다. 인천 계양구의 한 문화회관. 지역 주민들이 많이 찾는 대표 문화 공간인 소박한 이 무대에 오늘 우리나라에서 손꼽히는 최고의 전통 공연 팀들이 오른다는데. 들어가면서 들어가서 세 사람은 손 올리고 자 여기서 퍼진다. 하나 퍼주세요. 2004년을 시작으로 전국 중소도시와 문화소외 지역을 순회하며 전통예술 종합공연을 선보이고 있는 굿보러 가자. 평소 우리 전통공연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에 비해서 그 공연을 접할 기회가 적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우리 전통문화 공연을 지역민들에게 소개하고 또 직접 즐기실 수 있도록 전국을 돌아다니는 굿보러 가자 공연을 기획하게 되었고, 중요무형문화재 제도 운영 이후 최고의 명인과 최대의 출연진을 기록한 공연으로 손꼽히며 문화유산 전승 보급에 큰 기여를 하고 있는데, 지역 주민들에게 멋진 공연을 선사하기 위해 각 지자체에서도 적극 참여하고 있다고. 우리 국악 규모는 적지만 그 문화예술에 대한 그 주민들의 욕구라든가 이런 게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들에게 이런 좋은 공연을 무료로 관람할 수 있게 된 너무 좋은 공연이라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2014 굿보러 가자 인천에서는 과연 어떤 공연이 펼쳐질지. 최종 리허설까지 모두 마치고 각자 대기실로 돌아가는 출연진들. 이 가운데에서도 굿보러 가자의 남다른 애정이 깊은 주인공이 있었으니 이미 여러 차례에 걸쳐 무대에 올랐던 중요무형문화재 제68호 밀양 백중놀이 예능 보유자 하용보 명무. 제대로 된 공연들은 그렇게 활발하게 공연이 진행되는 건 없는 것 같습니다. 또 소외계층, 문화 소외계층을 찾아간다는 것과 전통 문화를 제대로 접하지 못한 지역에 저희들이 찾아가서 그 전통을 제대로 보여줬을 때 어떤 관객들 입장에서 보는 앞으로의 희망을 이 굿보러 가자를 통해서 말을 접하지 않을까. 60년 가까이 외길을 걸어온 중요무형문화재 제46호 피리정악 및 대취타 보유자인 정재국 명인도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고급스러운 마음의 화평을 이루고 그런 음악은 잘 아직 모르시거든요. 그래서 이런 느리고 평소는 음악을 좀 많이 감상하시면서 마음의 여유를 찾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어느새 공연장을 가득 메운 관객들. 전국을 누비며 인천 계양구까지 찾아온 굿보러 가자 공연단과 교감할 생각에 벌써부터 설레는 모습. 지역에서 쉽게 접하기 힘든 명품 공연을 더 가깝게 만나보고 싶어 하기도 하고. 우리 구역에 와가지고 하니까 오기도 쉽고. 전통에 관해서 애들한테 좀 알려줄 수 있는 기회가 자주 없기 때문에 이게 좀 알려주고 싶습니다. 주민들의 뜨거운 관심으로 공연장은 이미 만석. 이런 자리가 이렇게 보기가 힘들거든요. 아, 여기서? 그렇죠. 그러니까 이걸 보려고 막 죽기 살기로 왔지. 드디어 입장 시간. 입장했습니다. 천천히 들어가세요. 천천히 한 번씩. 우리 전통 문화 공연을 사랑하고 아끼는 관객들로 객석이 가득 채워지고 과연 어떤 다채로운 공연이 펼쳐질까. 2014 굿보러 가자 인천. 그 화려한 막이 올랐다. 특히 올해 공연은 대한민국 최고의 명인 명창, 명품 공연이라는 이름으로 더욱 풍성한 내용으로 꾸며져 더욱 기대를 모으고 있는데.
오색 찬란 한복을 차려입은 한국문화재단 예술단이 선보이는 오고무. 경쾌한 춤사위와 신명나는 흥으로 첫 막을 열었다. 프로그램이 다릅니다. 이 무대가 왜 좋으냐, 좋으냐는 것도 종류가 많잖아요. 명인, 명창, 명물을 만날 수 있어요. 잘 생각해보세요. 요즘요, 그분들을 뵐 수 있는 무대 정말 흔치 않습니다. 그래서 극보러 가자는 당연히 명품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쵸? 예. 피리정악 및 대치타 보유자인 정재국 명인과 곽태규 이수자의 이중주인 생소병주 수룡음. 우리 시대 최고의 영남춤 예인으로 불리는 춤꾼 하영부 보유자의 삶과 흥을 담은 전통춤판이 벌어졌다. 음력 7월 보름, 바쁜 농사일을 끝내고 즐겼던 농민들의 큰 잔치 밀양 백죽놀이에서는 특유의 남성다운 춤사위가 느껴지는데, 소리꾼들이 서서 노래한다고 하여 이름 붙여진 선소리 타령. 한국을 대표하는 전통춤인 부채춤 공연에서는 우아하고 아름다운 한국의 선을 보여줬다. 연희 집단 더 광대의 신명나는 무대. 춤, 음악, 기예 등 다양한 전통 연희를 젊은 감각으로 풀어낸 현대적 창작 연희가 관객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는데, 어느새 흥과 가락에 취해 우리 전통의 참멋에 푹 빠진 관객들. 우리 전통 예술과 관객이 가슴으로 교감하는 시간. 너무 재밌었어요. 좋아요. 또 보고 싶어요. 저는 저한테 그런 흥이 있는지 몰랐어요. 저도 한국 사람이구나 느꼈습니다. 모든 게 다 좋았어요. 만점에 만점. 모든 공연이 성황리에 마무리되고, 2004년에 처음 시작해서 올해로 11년째가 되는 국보러 가자 공연인데요. 앞으로도 전국의 방방곡곡을 찾아다니면서 모든 국민이 그 전통 문화를 사랑하는 날이 올 때까지 계속될 예정입니다. 지역에 전승되어 내려오는 전통 문화와 다른 지역의 문화를 함께 보고 즐기는 소중한 자리인 2014 굿보러 가자. 우리의 소중한 문화유산에 대해 다시금 깨닫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